그 여러분들 디지털 카메라로 촬영을 하게 되면 그 로우 파일이라는 걸로 촬영을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. 이 로우 파일은 촬영 당시에 노출값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화이트 밸런스 그다음에 색온도 이런 데이터들을 다 포함하고 있어서 나중에 수정할 때 되게 편리해요. 왜냐하면은 그것을 JPEG으로 저장을 하게 되면 포토샵에서 브라이트니스 조정하게 되면 그 데이터가 다 없어지지만 카메라 로우 파일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그대로 원래 원본 수정 없이 변경할 수 있는 카메라 로우 플러그인이 있었거든요. 그래서 밝기 조절 이런 것들을 다 수정할 수가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기능을 필터처럼 쓰실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카메라 로우 플러그인에서 여러분들이 보정하실 수 있었던 그 기능들을 이제는 필터처럼 쓰는 기능을 한번 보여드릴게요. 지금 이 사진 같은 경우를 한번 보정을 할 텐데 여러분들 어떤 기능을 적용하고 필터를 적용을 하게 되면 그 필터 값을 적용하는 순간 그 이미지에 있는 데이터가 다 바뀌어버리거든요. 그래서 언두나 히스토리를 통해야지만 그 데이터 값을 다시 원래대로 돌릴 수 있고 아니면 뭐 복사본을 저장을 해서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많이들 하실 텐데 가장 좋은 방법은 스마트 오브젝트로 변경을 시키는 거예요. 스마트 오브젝트로 변경을 시키게 되면 여러분들이 적용한 이미지는 그대로 남아있어요. 그대로 남아있고 그 이미지 상에서 어떤 부분이 변경된 건지만 저희는 사이드카 파일이라고 보는데 그런 걸 통해서 뭐 별도의 데이터를 저장을 해요. 별도의 데이터를 저장해서 언제든지 수정을 할 수 있게 해주는데 그것이 바로 이 메뉴를 선택을 하시면 돼요. 스마트 필터를 위해 변경을 시켜라 라고 명령을 딱 주게 되면 그냥 백그라운드 레이어였던 것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스마트 오브젝트로 변경이 돼요. 이 스마트 오브젝트는 기존 버전에도 있던 기능 중에 하나라서 여러분들 CC를 사용하지 않으셔도 이 기능을 활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스마트 오브젝트로 변경을 한 다음에 카메라 로우를 아예 필터처럼 만들어놨어요. 그래서 마치 로우 파일을 편집하듯이 JPEG 파일을 편집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. 그래서 노출을 좀 낮추고요. 너무 낮췄나요? 마치 더 밤에 찍은 듯한 효과를 주기 위해서 컨트라스트를 좀 맞추고 하이라이트는 약간 감축을 하고요. 그다음에 섀도우를 좀 줄여서 뭐 이런 식으로 적용을 해서 OK를 누르게 되면 실제적으로 그 이펙트가 다 적용이 되거든요. 그래서 지금 이런 식으로 다 적용이 됐어요. 근데 이게 만약에 스마트 오브젝트로 변경을 안 하고 그냥 했다 그러면 되돌릴 수가 없어요. 되돌릴 수가 없지만 이제는 언제든지 다시 되돌릴 수가 있어요. 저 마이크 잠깐만 좀 주세요. 감기가 걸려가지고요.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스마트 로우 필터라고 있죠. 더블 클릭하면 그 창이 다시 떠요. 오토. 더 그럴싸하죠. 오토가 저보다 나은 것 같아요. 그러면은 이제는 언제든지 이런 식으로 변경을 하실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이미지를 건드리지 않고 설정값만 바꾸는 거기 때문에 저희는 비파괴 편집이라고 부르거든요. 이 비파괴 편집을 통해서 여러분들 언제든지 설정값들을 이런 식으로 바꾸실 수가 있어요. 지금 막 눈물이 나려고 기침을 참고 있거든요.